맞아요. 예. 그래도 저를 계속 좀 여러 번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이 갖고 있어요. 다행이에요, 교수님. 네. 제가 제일 저 뭐야 그 기억이 났던 게 있잖아요. 네네. 지금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 네네. 목요특강 맞아요. 해서 주로 뭐 한 45분, 50분 이제 저한테 강의라는 시간이 맞습니다. 있잖아요. 제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냥 일주일 동안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. 혹시 그 방송에 누가 끼칠까 네. 싶어서 말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. 아니. 왜냐하면 이제 이제 실시간을 하다 보면 말을 내가 의도치 않게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계속 연습.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렇게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초청을 했던 이유는 나오실 때마다 시청률이 잘 나오고 일단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. 전문가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관해 직업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. 근데 교수님이 이쪽 이제 먹거리 운동이나 이렇게 뛰어드신 건 전문가의 전문성보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 것들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과 절절함이 느껴졌어요. 교수님은 또 이제 직접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을 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또 생활에 직접 와닿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.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. 제 기억이 맞다면 얼음물을 여러분이 벌컥벌컥 들이키신다면 여러분 뱃속에서 암세포들이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좋아한다. 그러니까 그렇게 차갑고 얼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를 마시지 말고 항상 음료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걸 마셔라 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신 맞나요? 아 이걸 어떻게 딱 기억하세요?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후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료를 바로 마시진 않아요. 뒀다가 마셔요. 실제로 이 얘기를 우리 현재 20대 30대 여성들이 있잖아요. 굉장히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. 그 여성들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의 온도거든요. 장의 온도가 39도에서 40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데 요즘 보면은 뭐 워낙 찬 음식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워낙 많이 먹지 않습니까? 얼죽아라 그러잖아요.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 그래요? 겨울에도 마신다 그래가지고. 글쎄요. 그게 문제예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요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. 네. 겨울에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도 찬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현재 우리 20대, 30대 건강이 나빠지고 있거든요. 그때 따뜻한 물 한 컵이나 차 한 잔이 그 사람이 먹고 있는 현재 어떤 건강 기능성 식품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걸 자꾸 착각을 합니다. 또 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연하신 걸 보니까 물을 뭐 하루에 2리터 꼭 안 마셔도 된다.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마시면 된다. 그냥 그러셨던데요, 그분은? 물은 꼭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오거든요. 채소나 과일의 90%가 물이에요. 여름철에 가장 즐겨 드시는 과일이 무엇이에요? 수박이요. 수박이죠. 수박 얼마나 맛있습니까? 네. 해가지고 막 수박 그날 시큰 먹은 날도 내가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. 그러네요.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가 된 거예요. 아~ 소변 색깔이 네. 짙으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. 소변 색깔이 투명하면 물이 많은 거예요. 아~ 그래서 소변 색깔이 항상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짙으면 마시고 투명하면 안 먹고 해서 아 바로미터가 바로 있었네요. 그렇죠. 예. 바로미터 있었어요.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수시로 확인하는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으니까 교수님 강연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.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프게 되었어요. 근데 너무 제가 어떻게 이 친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그때 교수님 생각이 퍼뜩 나서 제가 무례하게 연락을 드렸죠. 교수님 좀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냐 했더니 막 시간을 이리저리 맞춰주셔가지고 그때 아마 서울에 강연을 네. 하러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네. 다른 친구랑 셋이 가가지고 제 친구가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죠. 그게 너무 진짜 저는 평생 감사해요.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또 잊지 못할 말씀은 생활 습관이 질병을 부른다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나아지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. 식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. 내가 뭘 잘못 먹었으니까 어디가 아픈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
아,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. 책을 읽어봐도 왜 그게 눈에는 들어오지만 마음에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교수님을 만나면 그 친구가 마음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무례하게 부탁을 드렸죠. 보통 암 할아버지 찾는 게 어디 가서 이제 비법, 특효 뭐 이런 걸 계속 민간요법, 네, 민간요법 뭐, 이런 걸 찾아다니시는데 다급하시니까. 근데 그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 그 상업적으로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현혹되고 현혹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. 5년, 10년, 15년, 20년 계속 뭔가 반복되는 뭔가 바람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지만 재발의 전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저는 건방지게도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게 직업이었잖아요.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게 하나 있는데 욕심이 있는 분들의 얼굴은 편안한 법이 없는데 교수님 같은 분은 욕심이 없으시잖아요. 얼굴이 거의 뭐 그냥 사찰에서 뵙거나 교회에서 뵙거나 성당에서 뵐 얼굴이잖아요. 그 얼굴이 맑은 분들이 결국 이렇게 예, 욕심이 없는 분들이더라고요.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. 제가 20대 초기에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? 뭐였을까요? 돈을 푹 삶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그게 소원일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. 힘들었는데 물론 돈 많이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아시지만 누구나 다 알지만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. 네, 맞아요.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. 적금 들지 말자.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부분이 있으면 쓰고 또 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지. 뭐 제 항상 관점은 이 20대, 30대에 항상 머물러져 있어요. 머물러져 있는데 요즘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가장 큰 그 숙제예요, 숙제. 교수님은 건강하게 오래 활동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말 질병으로 더 자신을 탈출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을 지킬 수 있잖아요.